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부러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사려고 중고마켓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레트로한 사진의 감성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저도 예전에 사용하던 오래된 디카를 꺼내서 사용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스탁스에서 완전 귀여운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활용하는 모습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박스부터 완전 귀엽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크기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이 피스타치오 그린 색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색상 말고도 밀키 화이트, 라벤더 블루, 파우더 핑크, 젠 블랙 이렇게 모두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있어서 취향껏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먼저 카메라 본체가 나왔고요. 진짜 엄청 가볍고 되게 작아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제품은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구성품으로는 설명서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링과 스트랩, 그리고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매로 구입할 수 있는 정품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본체 색상에 맞춰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부드럽고 말랑한 실리콘 재질이고요. 색상도 톤 다운된 파스텔빛이라 너무 예뻐요. 이렇게 구성품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정말 작고 가볍고요. 주먹 안에 쏙 넣으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탁스 카메라 사이에 놓아보니 더욱 앙증맞아 보이더라고요. 전면에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그 위로 스피커와 플래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엔 전원 버튼이 있고 측면에 커버를 열어보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뒷면엔 이렇게 커다랗게 셔터 버튼이 있고 그 아래로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포트가 있고 그 아래 스트랩을 걸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아래 부분에 모드 스위치가 있고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마운트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 삼각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전원 버튼을 2초 동안 꾹꾹 누르고 있으면 귀여운 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지고요. LED가 은은하게 깜빡여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피사체에 렌즈를 향하게 하고 셔터 버튼을 누르면 귀여운 촬영음과 함께 사진이 찍힙니다. 워낙 카메라 본체가 작다 보니 뷰파인더가 없는데요. 그래서 어림짐작해서 사진을 찍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이 링을 뷰파인더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저는 이렇게 활용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링은 카메라에 연결해서 키링처럼 사용해도 되고요. 카메라 스탠드로 활용하면 촬영 시에 더 나은 앵글 확보가 가능해져서 꽤 유용하더라고요. 내장 메모리에는 최대 50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에 인스탁스 8 앱을 설치하고 연결하면 자동으로 촬영한 사진이 앱으로 전송되고 앱으로 전송된 사진은 카메라에서는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전송된 사진은 앱의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선택해서 삭제하거나 핸드폰 사진첩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사진 전달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때 사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사진을 다 찍고 갤러리에서 확인하고 SNS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인쇄를 해서 간직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서 소장하고 있는 인스탁스 카메라와 연결해서 인쇄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뷰파인더가 없어서 처음에 적응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앱에서 리모트 촬영을 하면 휴대폰 화면으로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촬영이 가능해서 그 점도 좋았어요. 그 외에도 소소한 재미로 촬영음을 내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장된 촬영음도 너무 귀여운데요. 이걸 내 목소리로 녹음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김치 친구들 목소리를 넣어서 찍습니다. 촬영하면 더욱 즐겁답니다. 그럼 이제 인스탁스 8을 가지고 나가볼까요?
이제 수분등이 하수구를 접근하겠습니다. 인스탁스 팔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아이패드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요. 먼저 인스탁스 팔 앱의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을 다운받아줄게요. 저는 지금 미니필름 프레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임 사이즈도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하단에 조절 버튼을 눌러서 필름 메뉴에서 미니, 스퀘어, 와이드 이 세 가지 필름 중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도 달라지니까요. 사진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원하는 걸 저장해 주시면 돼요. 다운받기를 눌러주고 다운받은 사진은 휴대폰에 사진첩에 들어있어요. 이제 이 사진들을 에어드랍을 이용해서 아이패드로 옮겨줄게요. 그럼 이제 굿노트에 인스탁스 사진 앨범을 만들어 줄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더보기에 컴포지션 스튜디오에 굿노트 속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눌러서 속지와 스티커를 다운받아 주세요. 다시 굿노트로 돌아가서 신규를 눌러주고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방금 다운받은 속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받은 앨범 속지가 잘 들어와 있죠? 제목도 바꿔주고 표지도 만들어서 꾸며줄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케이스가 컴포지션 케이스인데 이걸 사진 찍어서 표지로 활용해 주려고요.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 추가해서 전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눌러서 방금 찍은 사진을 불러와 줍니다. 그럼 이제 인스탁스 앨범 노트가 완성되었고요. 이제 꾸미기만 해주면 돼요. 그 전에 다운받은 스티커를 스티커 메뉴에 저장해 줄게요. 그런데 아까 저장한 인스탁스 파일 사진을 이대로 굿노트에서 이미지 불러오기를 하면 PNG 파일인데도 투명하게 배경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얀 배경이 채워진 채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불러와 줘야 하는데요. 아이패드 사진첩에서 아까 다운받았던 사진을 선택하고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파일의 저장을 눌러서 파일의 저장을 해줄 거예요. 저는 나의 아이패드에 저장해 줄 건데 폴더를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해줄게요. 인스탁스 파일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굿노트로 와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사진 앨범에서 이미지를 바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부터 삽입하기를 눌러서 방금 저장했던 나의 아이패드에서 인스탁스 파일 폴더에 들어가서 이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다꾸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스탁스의 새로운 카메라인 인스탁스 8도 소개해드리고 활용법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휴대폰이나 카메라들과는 다른 레트로한 느낌의 사진으로 담고 하니까 기분도 색다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인스탁스만의 특유한 느낌으로 마치 인쇄한 듯한 프레임 사진이 저장되어서 더욱 감성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함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부담없이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